K3리그 25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FC목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 출전하는 양팀의 선수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원정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당진심이 김준섭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휘어져갑니다. 박스 안쪽 떨어집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쳐냅니다. 와, 이번에는 김현성의 엄청난 세이브입니다. 아, 뒤쪽에 떨어지면서 이 걷어낸 공이 멀리 가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한 번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에 강력한 왼발 슈팅 김현성이 손끝으로 막 원터치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수차 4명입니다. 왼쪽 공간 밀어줍니다. 좋은 흐름 치고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기습적인 슈팅 그리고 벼락같은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옵니다. 또 한 번 최장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잡자마자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하지 않았고요. 이유찬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넓은 공간 그대로 멀리서 때립니다.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던 하재현 선수입니다. 공간이 나오자마자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는데요. 밀어줍니다. 꺾어줍니다. 잡아놨어요. 흘려줍니다. 아크 정면 하재현 슈팅! 골대를 때립니다. 하재현의 슈팅! 아, 정말 상당히 좋은 슈팅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종렬이 여기서 피해줬고 불안정한 자세 속에서 슈팅까지 가져갔던 하재현 골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이유찬 터치가 길었어요. 또 한 번의 역습 기회를 맞이하는 당진시민 축구단입니다. 전정호 오른쪽에는 박희준 그리고 왼쪽에는 제갈재민이 있습니다. 잡아놓고 아크 정면 슈팅 벗어납니다. 제갈재민의 슈팅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갔을까요. 전종우의 패스를 받았던 제갈재민 완벽하게 깔아줬는데 첫 번째 터치가 조금 튀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또 한 번 끌어냈습니다. 머니치예요.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박스 안쪽 꺾어두고 슈팅 기회 다시 한 번 살짝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최선일 선수가 잘 접어두고 K3리그 25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FC목포의 전반전은 1-0 당진시민축구단이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FC목포 오른쪽에 중원에서 끊어냈고요. 남윤성 앞쪽 공간 넣어줍니다. 최선을 왼발 크로스 빠른 타이밍! 아, 지금은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박희준 선수의 헤더가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타이밍은 정말 좋았는데요. 정확하게 바라봤던 최선희 선수의 크로스.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아뛰는 한일.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동욱 선수입니다. 아, 김동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1-1 동점이 됩니다. 이유찬의 크로스 그리고 김동욱의 헤더. 김현성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막아냈지만 또 한 번 갑니다. 전정호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전정호에 이은 제갈재민 선수였는데요. 자, 두 명의 선수가 호흡을 한번 맞춰봤는데 골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제갈재민의 슈팅이 굴절이 됐습니다.
멀리서 그대로 왼발 슈팅 쳐냅니다. 아 이번에도 날았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오늘 정말 두 팀 모두 중거리 슛을 상당히 많이 시도합니다. 잡아놓고 왼발 강력하게 뛰어갑니다. 최정훈 돌파해냈어요. 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최정훈이 끌고 갑니다.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슈팅 투수입니다. 아 지금 최정훈 선수가 몇 미터를 뛰고 간 건가요? 이번에도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제갈재민의 슈팅. 오히려 굴절되면서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잡아놨어요. 김찬희가 버팁니다. 김찬희 박스 안쪽.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박희준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1. 아 박희준 선수 대단합니다. 머리로 오늘 여러 차례 슈팅을 기록했던 박희준 선수가 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 짧게 연결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에 여해로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박희준 선수입니다. 아 박희준 선수가 기어코 머리로 성공을 시키네요. 그리고 따봉 세레머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병원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박희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김원민 내줍니다. 김동욱이 돌아섰습니다. 쳐냈습니다. 아, 이 공을 반응하는군요. 김현성 골키퍼. 아, 지금 김동욱 선수가 부드럽게 돌아서면서 파포스트로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앞쪽 공간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슈팅 파산합니다. 오른쪽 그물을 강타합니다. 남윤성. 아, 오늘 남윤성 선수가 슈팅을 여러 차례 기록하는데요. 이번에도 수비 한 명을 완벽. 최정훈 후방 연결.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25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FC목포의 경기 최종 스코어 3대1. 당진시민축구단이 3연패를 패서 벗어났습니다.